여기 이제 삼덕에서 욕지 가는 이제 경남 해운이라는 배를 타고 욕지도에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저희들이 탈 배는 지금 삼덕역 욕지 돼 있죠. 자, 저 배를 타고 갈 겁니다. 정원 168명 여객실 문입니다. 문.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태극기,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지금 펄럭이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구명보트인가요? 자, 구명보트도 보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3층이다 보니까 연화도 지금 이제 섬 내릴 때가 다 돼서 사람들이 이제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연화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다리. 저는 이제 욕지도 갈 거라서 여기서 조금 더 가는데 자 연화도 다리가 두 개가 있네요. 자 지금 보이시는 저 다리라 저 옆에 다리가 하나 더 있죠. 욕지도 지금 이제 선착장 지금 다 왔는데 아 욕지도가 이제 꽤 크네요. 내가 이제 욕지도 온 지가 한 8년 전? 7, 8년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번화가스럽긴 했었는데 뭐가 더 많이 들어선 것 같아요. 이제 욕지면 걷는 길 안내입니다. 길 안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 곳 뭐 설명은 들었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면서 보시죠. 여기 보니까 욕지 모노레일 트레킹 코스 안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노레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식으로 한답니다. 자 모노레일 탑승장입니다. 370m 있습니다. 저 언덕배기 길로 올라왔더니 숨 너무 찹니다. 숨이 너무 찬데 올라와서 보니까 더 좋네. 모노레일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서 또 한번 찍어봅니다. 모노레일 올라가는 방법이 버스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걸어서 지금 올라왔어요. 욕지섬 이제 모노레일 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노레일 타는 곳에서 지금 내려다본 이제 욕지도 풍경입니다. 자 여기는 아직 이제 그 지상부보다 높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고도가 높은 곳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보이네. 자 모노레일 매표소입니다. 매표소 지금 이제 생긴 거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대주 특별히 자리를 양보해 주셔가지고 네, 자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모노레일 내려오고 있네요. 욕지섬 모노레일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모노레일 길이 보이시죠? 지금 이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꽤 많이 여기가 조금 이제 경사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안내 방송을 합니다. 안 누웠어 우리. 자, 전 문 좀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은 볼 수 있다면서 문을 열어놓고 지금. 와 여기 올라오니까 경치가 너무 좋네. 끝내주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우무가 많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끼어가지고 이제 보기에는 경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금 바람도 좀 불고 있고 편도 아까 13,000원. 11,000원, 그 왕복이 15,000원.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여기도 또 이제 돌탑, 돌탑을 또 이렇게 쌓아놨네요. 우리나라 산 어디나 다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이제 자, 도착했습니다. 3대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네요. 저희들은 편도라서 내려가는 건 안 타는데, 이 내려가는 거 각도 한번 보세요. 와, 완전 이거 그건데. 지금 놀이동산이죠, 놀이동산. 이제, 여기 볼까요? 자 천왕산 대기봉 355m에서 바라본 섬 조망도 냥냥 그래 알았어 자 일단 천왕봉 갑니다. 0.4km 자 천왕봉 이제 갑니다. 완전 장관입니다. 지금 뭐 무슨 안개 속에서 맞나? 안개 속에 먹는 아 맞네 만개떡 해먹는 맞네. 그래 맞아 딱 공에서 촌 그게 아니라가지고 이게 질레 나 이거 많이 봤는데 이게 질레예요? 꺾어서 안에 거 까먹는 거지. 아 진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사원 통제사 진행 암강문 이게 뭐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꽃이죠. 꽃. 송화. 이게 송화야? 여기서 이제 노란 꽃가루들이 막. 그렇구나. 이게 소립이 되잖아요. 크지. 자, 이제 지금 갈 곳은 새천년 기념 공원 1km 남았습니다. 수목화야, 수목화.
지금 저쪽으로도 보니까 나무 데크가 있네요. 지금 걸어가는 그 있고, 저희들은 새천년, 새천년으로 일단 그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날씨가 이래서 이제 경치가 안 와서 참 보기가 그시기한데,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지금 이제 또 내려갈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내려왔습니다. 위에서는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안개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서 못 찍었고, 내려오니까 또 이렇게 시야가 좀 넓게 확보가 되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린 동백나무 보셨어요? 동백 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 너무 예쁜데. 이봐, 이봐, 봐. 나뭇잎. 자, 이제 해가 쨍쨍 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 출렁다리 보이죠? 출렁다리. 자, 지금 이제 출렁다리 이제 저기 건너러 가볼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욕지대에서 유명한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출렁다리가 왜 출렁다리인가 아시죠? 출렁출렁 해서 출렁다리입니다. 자, 그래도 뭐 이 정도 날씨면 충분히 굿이네요. 굿. 자, 저는 이제 저 출렁다리를 다 건너서 왔는데, 사람들이 저 출렁다리 이제 건너서 오고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이제 막 깍깍 소리 하면서 막 걸어오고 계시네. 자, 출렁다리를 지나서 대차를 가는 길에 작약 묘두 판매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곳이었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다 보니 연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까 전에 육지도 우리가 들어갈 때는 경남 해운을 타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나올 때는 영남동 해상 아니야? 영동 해상대 같은데? 여기 지금 3층입니다. 지금 오전에는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후에는 지금 해가 나서, 굉장히 이제, 여기 지금 조망권이 지금 좋아요. 요타라 공원? 약간 통영 욕지도에서 조금 이제 그 통영, 이제 욕지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통영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여기 다라 공원이 낙조가 유명하답니다. 낙조가. 자, 여기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다라 공원이. 자, 여기는 한려해상 바다 백리길 종합 안내도입니다.